외유내강이라는 말 있습니다. 외유내강. 겉이 부드러운데 속은 이제 강한. 이걸 잘 훈련하면 세상에 나가서 큰일 할수 있다. 한마디로 성공할 수 있다. 뭐 이런 표현을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좀 겉이 부들부들하고 속이 강할 수 있을까? 그러면 훨씬 사람들하고 상대해서 뭔가 큰 성과를 낼수 있지 않겠는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외유내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겉은 부드럽고 속은 강한다. 이게 뭐 그렇게 대수입니까? 이보다 성경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르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이걸 외유내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온유할까, 겸손할까? 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자, 우리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큰일 하셨습니다. 무슨 큰일을 하셨습니까? 바로 십자가 지시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크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 일을 행하신 거죠. 참으로 놀라운 큰일입니다.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셨는가? 보시면 3년 공적 삶을 시작하시면서부터 십자가 지시는 그 순간까지 늘 우리 주님은 외유내강하신 게 아니라 온유와 겸손하셨다는 거죠. 참으로 놀랍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의 어떤 자세를 말할 때 사자의 용맹이냐 혹은 양의 부드러움이냐 이런 표현들을 가져다 쓰는데요. 사자 보면 막 용맹스러운 것 같아요. 큰 자기보다 몸짓도 더큰 짐승들을 향해서 어우 이렇게 뛰어가면요. 어우 굉장히 용맹해 보여요. 우리는 좀 뭔가 커 보이면 쫄잖아요. 근데 이 사자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야, 사자의 용맹. 과연 그럴까요? 사자는 그냥 그렇게 타고난 거지. 그걸 굳이 꼭 용맹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그런가 하면 양은 목자들이 돌봐야 되는. 공격 무기가 없고 방어 무기도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목자들이 어떻게 하든지 돌봐야 되는. 목자의 돌봄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일컬어 이제 목자가 지팡이를 가지고 좌로 가, 그러면 좌로 가고, 우로 가, 그러면 우로 가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야, 참 온유하다. 이 양이 참 부드러운 것 같아. 근데 과연 양이 온유한 걸까요? 너? 그냥 타고난 본능입니다. 사자도 양도 훈련받아서 그렇게 용기 있고 겸손하고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느 짐승이든 하나님이 창조 때 거기에 적합하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동식물들은 그 적합한 창조의 기능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만 하나님이 본격적인 훈련을 시키시려고 작정하신 겁니다. 어떻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무슨 외유내강한 사람으로 이런 거 말고, 이런 시시한 거 말고, 이건 세상에서 그저 누구를 적당히 둘러대고 업어치고 속이는데 딱 좋은 캐릭터예요. 그 외유내강이. 그러니까 이건 세상에서 뭔가 좀돈좀 벌고 권력 좀 잡기 위해서 사용하는 훈련시키는 어떤 하나의 툴이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일을 하시기 위해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을 만드신다는 거죠. 와우. 시작. 와우. 온유와 겸손. 우리 주님을 만나면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결국 우리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주님을 닮는데 우리 주님의 온유한 마음을 닮아가며 겸손한 마음을 닮아간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수학 교과서 1000번, 10000번, 10000페이지를 뒤져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나란 말들 다 갖다 묶어서 공부해도 그 단어는 있겠지만 그게 본뜻이 무엇인지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직 이 성경에서만 온유와 겸손을 말하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제 온유해지고 겸손해질 수 있죠. 그래서 큰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큰일 할 수 있다. 우리 주님의 3년 행보 하나하나를 보면 다 정말 온유하세요. 겸손하세요. 그냥 단지 외유내강이 아니옵시다.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큰일 하셨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주님이 너무 멀리 느껴지면 그러면 이제 먼저 다른 두 사람의 예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요셉입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꽤 큰일 했어요. 무슨 큰일을 했느냐. 사실 입애굽이라는 하나님의 큰 일에 가장 적임자로서의 적합한 사명을 감당했어요. 정말 큰일 한 거예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큰일을 했어요. 무슨 일을 했느냐. 모든 애굽의 국회의원들, 도지사들, 무슨 관리들, 왕까지도 손들어버리니 나일강이 7년 동안 딱 말라버리니 이제 모든 행정기능, 모든 국민의 협력이라는 게 의미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위기를 누가 극복했느냐? 요셉이 극복했습니다. 이 대단히 큰일 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몇 살 때 그 일을 감당했느냐? 나이 30부터 34살까지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어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감당했지,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이야기로 더 들어가 보면 이 형제들 사이가 안 좋았다는 얘기가 청소년 시절 이야기죠. 어느 정도 안 좋았느냐. 요셉의 110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최대 위기가 형제들한테 왔다는 거죠. 우린 형제들이 도우지 않아서 도대체 하나밖에 없는 형인데 동생인데 전혀 안 도와가지고 내 인생에 뭐 아무 무슨 발전이 없다 그렇게 투덜대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 정도가 아니옵시다. 10명이 달려들어서 한 명을 던져버리는 죽음의 나락으로 던져버리는 그러니까 이 정도 경험을 가진 가정의 형제관계 이야기는 인류 역사에서 찾아보기 쉽지 않아요. 그게 그렇게 큰 위기를 청소년 시기에 경험한 그리고 결국은 가장 큰 고통이 그 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멀어졌다는 거죠. 어머니는 그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리워할 뿐 만날 수는 없어요. 그런데 10명의 형들이 달라들어서 자기 인생을 절단내는 바람에 아버지를 못 보게 되는. 사실은 이제 아버지를 못 보는 시간을 이제 그때로부터 22년 동안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런데 요셉이 이제 애굽에 가서 아버지를 못 보지만 이 보디발을 만나는. 근데 이 보디발에게 돌봄을 받기보다는 보디발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그런데 놀랍게도 보디발이 놀래요. 이 친구 봐라. 이 친구 봐라. 일솜씨가 장난이 아닌데, 얘. 물론. 그 일하면서 이를테면 난 가정에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 가정에 어쨌든 엄마가 넷이고 사이는 너무 안 좋고 그래 이런 상처 저런 상처 있어요. 이렇게 자기 변명하며 투덜대지 않나. 우린 뭔가 청소년 때는 자기 변명, 환경 좋지 않다는 거 투덜댄다든지 아니면 환경 좋다는 거 뽐내는 거 그 정도 하면서 시간 보내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너무나
좋지 않은 형편이었는데 그런 얘기를 전혀 투덜대지 않고 기가 막히게 일을 시키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눈여겨보면서 왜? 라는 질문이 되는 거죠. 저 친구는 왜 그렇게 일을 잘하는 거야? 결국 이제 보디발이 하나 확인하는 것. 아, 저 친구는 뭔가 믿는 구석이 있구나. 이걸 발견한 거죠. 그럼 뭘 믿습니까? 결국 물어봤더니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 그의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저 친구는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세상 돌아가는 어떤 이런 이치와 원리, 뭔가 어느 시점에는 부드럽고 어느 시점에는 강하고 뭐 이런 정도의 잔꾀를 부리고 그 잔꾀를 믿고 성공하려고 발부둥치는 인생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말하는,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뜻이 있다, 그걸 어린 청소년이 그걸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디발이 놀라는 거죠. 오, 놀라운데 저 친구. 예, 그러면서 이제 일을 맡겨요. 어린 나이에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엔 기본적으로 왕의 일종의 특수 과목을 유지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농경사회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고 농사 지을 일꾼들이 많아야 되고 또 왕이 꼭 필요하면 특정 어떤 사람들을 일정 거기에 가둬버리는 감옥을 거기에 맡겼기 때문에 그 집에 일꾼들이 많아요. 그런데 20대 초반을 탑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 되면 우쭐할 만하거든요. 성공한 거잖아요. 그 나이 때, 오. 그런데 이 친구는 겸손한 거예요. 아주 겸손한 거죠. 사실 뭐, 그 많은 사람들 다 함께 일하게 하려면, 무슨 외유 내강, 무슨 내강 외유, 이런 정도의 방식 가지고는 컨트롤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겸손한 거죠. 이 겸손이라는 건 놀라운 거거든요. 이게. 놀라운. 결국은 보디발이 이제 그를 더 신뢰하게 되는. 그리고 이제 집에서 참 내쳐버리고 싶은 자기 마음의 어떤 사건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참고 견디면서 그의 일솜씨 때문에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에게 또 그 일을 맡기는. 이제 그 일을 징검다루로 해서 이제 왕을 만나서 나이 30부터 총리가 되어서 14년 동안 입애굽이라는 거대한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끝내 성공하는 일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 이야기 안에 들어가 보면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겉은 부드러워야 돼, 속은 어떻든 간에 네네네네 웃고 이런 방법 가르쳐서 성공시킨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거 말고 뭘 가르쳤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창세기 1장을 가르쳤다는 거죠. 그다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경영하시면서 인간들을 심판하시는 창세기 10장을 가르쳤다는 거죠. 그 다음 결국 그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사랑의 꿈을 꾸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옮기게 하는 창세기 12장을 가르쳤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아들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이야기를 가르쳤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삭이 결국은 흉년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다시 농사를 지어서 100배 성과를 내는 이야기를 가르쳤다는 거죠. 이 모든 이야기를 언제 다 가르쳤느냐? 20살 전에 다 가르쳤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 약 한 37, 8장까지. 와우 해주세요. 이 지식이, 결국 이 지식이 형들과의 갈등, 아버지를 못 보는 아픔, 그리고 보디발 집에서 성실하게 일했는데 그 다음 되돌아오는 어떤 모함, 이런 것들을 뭔가 딛고 일어서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소망을 끝까지 갖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나 기대 이상으로 놀랍게 나이 30에 그 놀라운 포인트를 찾아버렸다는 거죠.
어려서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장래에 멋진 인생을 기왕이면 큰일 할 수 있도록 키워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식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뭘 가르쳐야 되는가? 요셉은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 후반까지를 아버지를 통해서 배웠다는 거죠. 자기가 경험한 건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 지식을 가지고 이제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의 창조의 한 편린인 이 나일강을 하나님이 경영하신다는 걸 알고 믿고 따르는. 이 나이 30부터 110세까지 80여 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애굽의 나란 일을 하면서 보면 참으로 이제 온유하고 겸손한 거죠. 아버지에게나 형들에게나 애굽의 왕에게나 애굽의 신하들에게나 애굽의 많은 백성들에게 보면 그냥 저스트 외유 내강이 아니라 참 온유하다, 겸손하다. 근데 그걸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온유와 겸손의 뿌리,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순종하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근데 결국은 요셉은 크게 성공해서 귀한 사명 감당한 사람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또 한 사람,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도 굉장히 큰일한 사람입니다. 어떤 큰일을 했느냐?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만드는 그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폐하신다. 자, 이 놀라운 이야기를 글로 써서 책을 남긴 사람입니다. 와우.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보면 하나님께서 세계를 경영하신다. 어떻게? 인간들이 나라를 만드는데 그 나라를 만드는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전 세계는 수메르 아카드 문명에서 이 고바벨로니아의 후손인 신바벨로니아가 전 세계를 경영하는데 이거 오래 못 간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70년이라고 말했다. 그걸 전제로 믿고 그다음 이제 페르시아 등장할 것이며 헬라 등장할 것이며 그들이 아웃되고 로마가 등장할 것이며 그때 이제 우리 예수님 하늘의 하나님이 오셔서 멸망하지 않을 나라를 만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말로 옮기기도 쉽지 않은데 이걸 글로 써서 책으로 남겼다는 거. 이 굉장히 큰일 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큰일 한 겁니다. 와우. 자,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큰 일을 했느냐. 들어가 보면 이 다니엘이 청소년 때 요셉처럼 부모를 떠나요. 요셉이 청소년 시기에 부모, 아버지를 떠나게 된 것은 형들의 농간이었습니다만 그런데 다니엘이 청소년 시기에 부모를 떠난 것은 바벨론 제국의 농간입니다. 이 바벨론 제국이 제국이여 영원하라 이 꿈을 실현하고 싶어서 이 수작을 부린 게 이를테면 그들이 멸망시키는 나라의 민족의 청소년들 가운데 가장 가정교육을 잘 받고 월등하다라고 판단되는 청소년들을 골라서 미리 강제로 데려오는 거죠. 강제로 뽑혀서 부모를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결국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보니 모든 프로그램이 강제적인 거죠. 그냥 자발적 참여나 어떤 학생을 향한 배려 이런 건 없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이 이제 강제적인. 기계 이상의 기계를 만들겠다.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뭐 거의 AI 이상의 뭔가 로봇 이상의 로봇을 만들겠다. 이게 이제 바벨론 제국의 프로젝트입니다. 이제 거기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정말 이 부모 떠나오는 게 쉽지 않았는데 그 프로그램에 가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상당한 성과를 3년 만에 냈는데 야, 이 성과를 사용하기도 전에 어떤 연락이 오는 건지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몽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들을 다 묶어서 한꺼번에 죽이겠다. 정말 얼마나 아찔했을까 싶어요. 근데 이 다니엘 청소년에게 진짜 칼날이 목에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다 죽이는 겁니다. 아, 섬뜩하죠.
이제 그때 그 위기를 극복을 하는, 그 위기를 외유내강으로 극복했다. 성경은 그렇게 쓰고 있지 않죠? 그래서 뭔가 외유내강으로 이게 다 가능하다면, 근데 이제 그 위기를 뭐로 극복하느냐? 그 위기를 이제 하늘의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한다라는 이 어렸을 때 부모에게 배운, 그러니까 집을 떠나기 전에 배웠잖아요, 부모에게. 뭘 배웠느냐? 모세 오경, 창출, 레, 민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를 배운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쓴 다섯 권의 책과 사무엘 상하서, 이 이야기를 배운 거예요. 누가요? 다니엘이. 언제요? 청소년 시기에. 누구에게요? 부모에게요. 이걸 배우는 겁니다. 자, 이 안의 지식은 뭐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아무리 바벨론 제국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힘이 세 보여도 그 힘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이걸 믿는 거죠. 이걸 믿고 다니엘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 정도 알려주시는 거 문제 없으시잖아요. 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와우.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를 살리고 자기 주변을 다 살리고 그때로부터 이제 뭔가 드러난 거예요. 느부갓네살에게 굉장한 사람으로 이미 드러났고, 그 이후에 보면 이 다니엘은 끝까지 사실은 바벨론 제국에서 이어지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때까지 큰일을 하는데, 어느 구절들을 봐도 다니엘이 교만하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사람이요, 아무것도 없으면요 본능적으로 비굴해요. 사람이요, 뭔가 손에 쫙 잡히면 본능적으로 거만해져요. 이거는 사자가 뭔가 용맹한 것처럼, 또 양이 뭔가 겸손한 것처럼 보이는 것만큼이나 인간의 본능은 거만이나, 그 다음에 뭐죠? 비굴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위기를 그렇게 극복하지 않았다는 것. 그렇게 극복하지 않고 다니엘은 요셉보다 더 빨리 출세해버립니다. 요셉은 나이 30에 출세했는데 다니엘은 훨씬 그 전에 출세해요. 그런데 그 오랜 시간을 그 중요한 직책 자리에 있으면서도 끝까지 거만하지 않는, 비굴하지 않는. 그러면 거만하지 않고 비굴하지 않다면 인간이 어떨 수 있다는 것이냐? 그것은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다는 거죠. 와우. 온유 겸손 좋은 거죠? 이게 당당한 거죠. 인간의 당당함. 어떻게 하면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을까? 바로 이런 당당함으로 남은 생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결국은 끝까지 큰 일을 해요.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바로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이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온유하고 겸손한 것은 어디서 배울 수 있는가? 학교에서 가르치는가? 너 어느 학교에서 온유와 겸손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겠습니까? 어느 회사에서, 어느 교육 프로그램으로 온유와 겸손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딱 하나. 온유와 겸손은 우리 인간에게만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신 건데, 이 인간에게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온유와 겸손은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게 아니라 벌써 이제 하나님이 아담 때부터 조금씩 그 인간에게 그 특성을 허락하시면서 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하나님의 특성을 인간들에게만 담게 하셨다는 거죠. 모세는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했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 그러는데 그 얘기를 그대로 기쁘게 받아들이는.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야, 넌 왕이야. 그러면 좋아하겠죠. 넌 내 종이야. 싫어요 하겠죠. 너. 온유하고 겸손한. 그 이후에 보면 이제 다윗 같은 경우도 늘 온유와 겸손을 꿈을 꾸는 거죠. 종의 자리를 꿈을 꿉니다. 궁극적으로 결국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 종, 온유와 겸손의 자리로 끝까지 가시라. 그래서 결국 큰 일을 감당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성경을 잘 공부하면
결국 이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온유와 겸손을 공부할 수 있고 온유와 겸손을 배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일을 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온유와 겸손 그 뿌리는 성경이다. 하나님의 속성인 거죠. 거만과 비굴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 거만과 비굴한 사람이 어떻게 적당히 다 둘러대고 외유내강 형식으로 뭔가를 가지고 뭔가 성공할 수 있다. 노노노노. 그 성공은 그다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품인 온유와 겸손을 닮을 수 있을까? 그럴 때, 그럴 목표가 있을 때, 우리 이제 성경을 붙잡는 거죠. 그리고 언제부터 이 품성 교육은 시작되느냐? 바로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게 요셉의 이야기고 그게 다니엘의 이야기고 그 이후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사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 즈음에는 이미 자기는 곧 죽습니다. 곧 죽고 로마라는 어마어마한 나라가 즉 이전에 아수르 바벨론 페르사 헬라 이던 나라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로마라는 제국의 나라가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근본적으로 압박하려고 하는 그걸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그래서 자신과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어져가는 그런 상황 그런데 그 뒤끝을 감당해야 되는 그 시점에 사도 바울은 그 중대한 책무를 디모데에게 넘기면서 하는 말 넌 할 수 있어? 왜? 넌 온유하고 겸손하잖아. 왜?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잖아. 이 얘기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쳐 놓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크게 들어 하나님의 큰일 하시는데 일꾼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말을 믿으라는 거죠. 이 말을 믿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들을 큰일을 시킬까? 그런 소망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기회가 닿으면 여러분들도 큰일 하셔야죠. 누구 괴롭히는 일. 인생 마감하면서 돌이켜보니까 이 사람 괴롭히고 저 사람 괴롭히고 괴롭힌 사람만 천명 만명 있고 인생 마감하면 그게 인생입니까? 어떻게 하든 누구를 도와야 될 텐데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도와요?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가지면 인간이 인간을 도울 수 있고 인간이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 꿈을 꿀 수 있을까? 이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5천 명이 등장하는데요. 정말 온유하고 겸손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적당히 배워서 어느 만큼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사울처럼 오, 저 사람 왜 저래? 권력이라는 게 그런 거야? 참 못됐네. 그렇게 끝내버린 사람들도 있고요. 따라서 이 책을 어렸을 때부터 잘 공부하면 결국 우리 인생의 시간이 지나갈수록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 우리 주님의 모습,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라 그렇게 하나님이 바라시지 않는다는 것. 딱 하나,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자녀되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되라는 건 누구를 닮으라는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라는 거죠. 그래서 세월 지나갈수록 우리가 어떻게 하든 우리 주님의 성품,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놀라운 인생의 꿈도를 성경을 통해서 꾸십시다. 그래서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입니다. 이 책 덮어버리면 외유 내강, 내강 외유 뭐 이런 시시한 여러 가지 처세술은 어떻게 좀 터득해서 세상에서 뭔가 한자리 차고 앉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데 그런 사람을 들어 사용할 수는 없다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어렸을 때부터 훈련시켜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만들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만드신다는 사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았으니 여기에 기쁨으로 동참하여 성경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일을 하시는데 쓰임받는 월등한 인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